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치자 같은 경우가 제일 상대하기 힘들죠. 그럼 주치자는 사람들 어떻게 돌려보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 신분이 이제 경찰이라는 신분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막 강제로 이렇게 막 끌어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주고 잘 타일러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면 너무 참 하게 돼요. 근무하면서 근무하기 힘든 날 있어요 따로? 뭐 비 오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비 오기 전날이라거나 이런 날? 오늘? 왜 오늘 같아? 날씨 더울 때? 얘들아, 뭐 하러 왔냐 너희들? 어? 일로 와봐. 아 이거 시험장 도움 주러 왔어요. 뭐인 시험장? 아 이거 경찰 그 순경 채용 시험 이거 준비하는 거야. 이거 도와주러 왔어. 몇 명 응시했대? 한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돼. 아 그래? 몇 명 뽑는데? 아, 그 몇 명 뽑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신데 괜히 피어가 나네요. 제대가 언제인데? 아,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대한 다음에 승리시험 볼 거야? 지금 생각 중인... 카메라 좀 인사해주죠. 카메라 움직이냐? 카메라 인사하라고. 어쩜 이렇게 웃기게 나올 수 있냐? 시험 난이도 어땠어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좀 높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과목 중 어느 게 어려운가요? 영어하고 경찰학교라는 게 어렵다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오늘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니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학교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크레넬. 야, 유반자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안 뜨는 모양이죠? 무인 카메라에서 이제 찍혀가지고, 네. 그 컴퓨터로 처리되는 건가요? 예, 네, 예. 저 지금 저 파란 저 동그라미하고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아, 이건 그 녹색은 이제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카메라가? 예. 카메라 위치가 표현된 것이구만요. 예,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빨간 걸로. 그럼 이거 저 유반자 이렇게 컴퓨터 출력해가지고 이걸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봉합을 해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우체국에서 한 일주일에 세 번씩 봐요. 일주일에 세 번씩? 예. 그럼 몇 장씩 주로 넘기는 거예요? 보통 아, 이거 그렇게 많이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단속 많이 됩니다. 2만 원. 아, 근데 그 많은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겠는데? 국고로 들어가죠. 국고로 들어가가지고. 최저 가격이 어떤 단속이 된 경우 보통 진짜 엄청나요. 받고 4만 원, 7만 원. 보통 7만 원짜리가 많이. 7만 원. 7만 원. 야, 요즘 서민들 그거 한번 받으면 충격이 크겠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요. 네.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하는 게 없고 저기 기계가 찍힌 것을 저희가 기계가 자동으로 지금 저 읽어가지고 예. 자동으로 여기 스캔을 딱 해가지고 예. 차접지를 자동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하는 일은 기계가 차접지 하는 것 같고 지금 차접이 된 거하고 맞는가? 거짓말 탐지실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서로 거짓말로 진술할 경우 거짓말 탐지실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는 곳인데요. 검사 결과와 최종적으로 처분 결과 일치율을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식적인 통계는 97.1%인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수사교통을 합힌 신뢰도고 교통만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목격자가 없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나 신뢰만 안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 파트 거탐보다 교통 거탐이 의뢰 건수가 그래서 많은 이유고요.
그래서 뭐 목격자 없고 뭐 증거물 없다는 생각에 일단 때를 쓰는 거죠, 거짓말로.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겉탑 와가지고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럽시다요. 우리랑 같이 사. 어, 이거 HD 큐비네. 우리가 정보 터지러 가면 어쩌나. 이기겠습니다. 이기야. 저 꼬시는 손가락. 아니야. 범죄는 주로 뭐가 있는가요? 외국인들 요즘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네. 모여 사는 자기들끼리 뭐 폭행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이권 다툼이나 이런 사건도 할수록 많아지는 추세고 뭐 밀수라든지 뭐 상표법 위반이라든지 하여튼 회사 관련된 업무가 뭐 끝이 없습니다. 최근 그 최근 촛불 시위나 그 쇠고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외신 동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밀수 저 하면은 그 뭐 수사하면은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겠네. 뭐 있겠어요, 밀수. 좀 살 수 없어요, 싸게. 그러다 빨리 옷 벗는 수가 있습니다. 내부 침해사거나 아니면 내부 해킹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사고 나면 사고 조사. 일하시면서 힘든 건 뭐예요? 일하면서 뭐 막 그런 최신 지식을 잘 몰라서. 그러면 따로 뭐 공부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이거 뭔가요? 방어류. 네. 방어류 방지 시스템 말 그대로 외부나 내부에서 쓰고 있는 거가 나와요? 쓰고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해킹이나 그런 게 의심이 되는 상황 같은 게 보여. 아.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걸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게 그러면 총 다 나와요? 우리 지금 총. 아니요, 총 다는 안 나와.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올해 말 좀. 그때쯤 저희가 안 하고 전산보호센터에서 하죠. 혹시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이거 동영상으로 편지 나간다 생각. 애들한테요? 애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있어요? 만나서 다 하니까 선생님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메이크업을 크게 나눠서 1개는 통신 업무, 또 2개는 전산 업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자꾸 그 업무는 많아지는데 통신에 우리 인력은 적어지지. 그다음에 이전에 한 3, 40명 근무했던 인원이 다 줄여가지고 이제 총 우리 뭐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업무는 벅차지. 이거 뭐 날로 장비 같은 거 늘어나고 하니까 뭐 특히 이제 그 중요한 보안 업무 같은 거 매월 뭐 한두 번씩 경찰 직원을 불러다가 해주면서 아, 저 경찰청에서 늦게 보낸다고요? 인사계에서 14일 날씩. 왜 오늘 사복 입으셨어요? 오늘은 커튼데이. 커튼데이가 뭡니까? 커튼이 아닙니다. 커튼데이입니다. 커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요일에 한해서는요 면으로 된 옷을 입는 날거든요. 나일론 입으면 안 됩니까? 나이로도 괜찮습니다. 부부 경찰이 좋은 점도 있습니까? 글쎄요. 오신 거예요?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수학권 침입니다. 혼자로 드시는 분들이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맛있어. 맛은 매일 점심 때 쏘았습니다. 맛있냐? 맛있어요? 매일 고기 반찬 나오냐? 매일 고기 반찬 나와? 거기 네, 거의 매일 나오고. 거의 매일 나와? 아, 잘 먹네. 팀장님이 왜 저기 뭐야? 오늘 쏘신 거예요? 오늘 직원도 고생한다고. 네. 맛있게 식사하고.
힘내세요. 열심히 근무하라고.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오늘 약 25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250명? 네. 그럼 평상시 때 그만큼 와요? 많이 왔죠. 100명가량 더 나왔죠. 오늘 더 많이 왔어? 100명 정도? 네. 공짜라서? 공짜라서. 태배 동동주. 형상이 얼음이? 형상 얼음 맛거리. 이야. 전구지찌. 네, 전구지찌개. 네, 그다음에 당에 누가 왔고에 애인하고 해. 그거 얼마 아니야? 아니. 야, 옛날 그 양철 집이야.